무슨 프로그램 같아요? 어, 뭐야, 이거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프로그램.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무슨 인도 여행인가? 나머스테? 아, 두근두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미인분이랑 뭐 미팅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는 줄 알고 정말 그곳에 어떤 미인분들이 계실까 너무 보고 싶은 거 있죠. 인도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는 근데 가본 적 없죠. 일단 전례도 없었고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그 아티스트들 모두 가서 공연한 팀도 없고 신기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공연 가보지 않았을까요? 이거? 이거? 인도네시아 아니? 그 인도네시아는 사실 가봤는데 인도 안 갔을 거야 너. 왜요? 가면 안 되는 나라야? 가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안 갔을 거야. 아, 네. 뭔 줄 알아? 내가 아직 안 가봤어. 아, 네. 내가 아직 안 가봤어. 아, 네. 그래서 뭐 네가? 네가? 저는 해외 여행 한 번만 해봤어요. 일로만 가보고. 다녀. 영화가 안 챙기니? 형이 좀 챙기세요. 뭘 잘 몰라요. 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K-pop 불모지 인도 진출 전략에서 이런 아이템을 이제 하나 올렸는데 걱정은 되네. 잘 몰라요. 유명한 애들. 자녀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KBS가 특별 기획팀을 보냈습니다. KBS 보도국에서 네가 취재 요청이 들어왔는데 9시 뉴스 특종을 하나 아마 절대로 특종을 하나 그래도 건져 와야 되는 거예요. 9시 뉴스? 저희 뉴스 나와요? 뭐였어요? 여행이 아니라? 전 세계 300여 마리만 남아있는 희귀종인데 대기업들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 일정 들어 처음으로 황사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렵냐. 재밌겠네. 다행이다. 저는 가서 일부러 막 고생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아, 먹겠죠. 사주시겠죠? 아니 뭔가 즐거운 여행을 상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다 이런 분이겠죠? 아니야. 생각 없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 아니 사실 저 좋아하고 싶은데 민호는 좋아해. 형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너 좋아해. 민호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왠지. 와 아홉 시 뉴스에 나온다고요? 경험해 보고 싶지 않나요? 아 영광이죠. 9시 뉴스에 나온다고요? 영광이죠. 완전 기대되죠. 취재하는 거 잘할 자신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번화가에서 뭐 엑소나 C.N.Blue나 인피니트나 슈퍼주니어나 샤이니를 아는지 일단 아는지부터 조사를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게릴라 콘서트 같이 한 짧게 10분, 15분 했을 때 인파가 많이 몰리면은 기사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알아보지 우리가? 뭐 막 인도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 특종을 잡아. 그럼 그 콜라를 불법으로 만드는 그 장면을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봐. 느낌은 왜 인도 엑스파일 되게 좀 어렵긴 하다. 인도 팬들 만난 적 있으세요? 가끔 뭐 멤버들 SNS 하는 거 보면 인도 팬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닌가? 아니 사실 만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있었겠지만 한 명 정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인도에서 왔습니다 하고 본 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그 열기가 약간 좀 덜 뜨거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아!
아니에요. 인도 팬들 많아요. 어디서 봤어요? 저희 막 팬 사인회 하면 인도에서 왔다고. 히잡 쓰신 거야? 네? 히잡 쓰셨다고? 아니 한국말 하시던데? 아니 한국말 하시던데? 공부하셔가지고 한국말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왔어요. 라고 지금. 아 진짜요? 공부 몇 시간이요? 이상하게 계속 얘기할수록 널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제가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되게 하루하루 공근이 살아서 이제 기억 어제 일도 기억 잘 못해요. 공만 잘 쓰면 뭐해? 기억이 안 나. 인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인도는 카레죠. 카레 아닙니까? 저도 카레. 카레. 코브라 막 이런 이상한 음악 나오면 띠리리리 하고 간디. 평화주의.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거는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인공위성 우리나라도 잘 못 쓰는데 인공위성을 인도에서는 벌써 사 올렸다 이런 거라든가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라는 책, 인도 그냥 여행 책자 하나랑 인도 기행이라는 책. 그래도 제가 인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려고 그게 근데 그게 여행 갈 때 조금은 예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에 제가. 애들 데리고. 뭐 안 되면 뭐 한류 아이돌 기나수 K모 씨 뭐 알몸으로 인도에 뭐 그런 기타 뭐 그런 거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저 뭔가 인도 쪽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은근히 많이 들어서 내가 갈 곳은 인도다. 어려서부터 인도에 꼭 한번 가고 싶다. 제가 못 가네요 이거는. 인도 미인. 너무 가보고 싶어. 가고 싶다. 아, 얘기하니까 더 가고 싶다, 진짜. 너무 가고 싶다. 잘 온 것 같아. 두근두근 인도 이렇게. 유선노. 한성규 씨. 이제 별것도 아닌 게 다 신기하지. 아, 난 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내가 떨리지? 원통하다. 애들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불안한 티 내면 안 되겠지? 너 가는 거잖아. 그럼. 어 왔어. 야. 아이고 왔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 가시는 거예요? 아, 형 가요? 가야지. 아 진짜 가요? 야 가. 네. 야 가. 네. 아 뭘 A야. 야 내가 여기 왜 있어 지금? 아예 안 가. 성규는 성규는요? 일본에서. 아 진짜. 아, 인도에서 성... 만나요 그러면? 맞아. 성규 지금 후쿠오카 있어. 인도가 막 가면은 또 손으로 밥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아니 손으로 밥 먹는 건 우리 나라 문화잖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설탕, 소금, 참기름, 어. 간장 다 챙겼어요. 아 진짜? 제가 해 먹을 거예요. 아, 너 음식 좀 가리니? 많이 가려요. 이게 가리는 게 뭐? 아니라 장이 못 받아요. 손으로 밥 먹는 거. 아, 내가 조심스럽게 내가 하나 보여줘도 될까 이거? 아, 맞다. 나 형 그때 말씀하신 거 조심스럽게 내가 조심스럽게. 보기만 하면 몰라. 들어봐야 돼. 우와. 힌도 힌디어. 힌디어 아니 힌디어? 힌디어 이건 이게 근데 그 근데 이게 발음을 제대로 못 배워서 이거를 아, CD를 맞아. 들어야 되는데 맞아. CD 플레이어가 없어. 비행기 타면 어. 기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들어달라고 해주실 거예요. 뭐지? 이런 걸 일주일 내내 들어야 한다니. 겁이 나기 시작해. 아 요주의 인물이었어 역시.
저거 창민이 형 창민 다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믿고 있어. 가는 거야? 아싸. 아, 간다고. 창민 가게 됐어. 안녕하세요. 진짜 순서다. 갈까요? 이제 슬슬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카메라 등지지 마. 아,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 나 왜 이렇게 재밌지, 여기? 어, 둘이 아주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아, 이게 뭐 어때서? 아, 하지 마, 여기 카메라 뭐 어때서? 이렇게 써. 이렇게. 어, 고! 가자, 가자. 아, 이거 설레이는구만. 진짜 가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아침에. 그, 여기서 이제. 아, 못 가. 그냥 자꾸 제일 바쁜데. 민호야, 봐봐. 그냥 들어. 아, 형 뭐해. 나 여권 뺏어요, 빨리. 난 그런 거보다 하고 밀었는데. 준민아. 준민아, 알지? 아, 왜 자꾸 등지는 거야? 내가 갈 땐 가더라도 이건 잘해줘.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여기 가면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갈 땐 가더라도. 어, 뭔가 선물 있구나. CD? 아, CD. 어? 사인 CD. 아니요. 너 뭐지? 뭐야 이거? 오, 신이 맞다. 뭐야 이게? 어?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잠깐만 못 가니까. 어, 이거 네 저희 겁니다. 야, 내 거 좀 받아가라니까 지금 들고 있잖아. 갈라사들이 왔다. 진짜 땡큐. 아, 이거 우선은 한국에 두고 자, 내 엑소 CD 어디 있어? 오, 하나 더 있네. 야, 내 거 챙겨가라니까 왜 엑소 걸 챙겨? 군대 있는 내 친구. 이거 주려고 온 거라고. 야! 제가 엑소는 들지 마. 등지지 마, 카메라 대고. 인프라야, 인프라. 형이 뭐 하니까 우리 것만 챙기자. 그래, 그래. 네, 진짜 가. 조심히 잘 갔다 오고 온 건데. 가, 이제. 아, 이제 내가 사라질 테니까 그래. 재밌게 놀자. 너무 예뻐. 네, 한번 맞춰요. 아, 진짜로. 너 억지로 슬픈 표정 짓지 마. 아, 진짜 좀 슬퍼, 갑자기. 가라. 기가 사네. 누나, 가. 재밌게 갔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전화할게요. 가는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잠시 수면을 좀 취할까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도 자꾸 생각했었는데 사실 좀 겁이 많이 나네요. 아이들은 저만 보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도에서 4박 5일 동안 같이 할 KB라고 부르는데 현장 반장 김기흥 기자인데 울선연결합니다. 김기흥 기자 나오십시오. 네, 울선은 날이 밝아오면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이곳 독도 앞바다에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저희 이제 인도 같이 해주실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배도 고플 테니까 네. 식당 가서 아. 좀 그래요. 그럼 택시 타러 가요. 가시죠. 네. 택시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여기 한 두 명 타고.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인도가 잘해놨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놀랄 것 같아 인도에서 제일 발전된 곳이라니까 영화관도 있고 영화관 되게 막 건물이 되게 좋아 진짜 되게 좋은데? 실제로 9시 뉴스에 나갈지 아, 말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의 정보에 그렇지.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럼 정보가 좀 약하면 못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송사에서는 그거를 킬 당한다고 하는데 가차 없이 킬 당한 거지. 가차 없이 킬 당한 거지. 숟가락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손으로 먹지만은 이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 네. 숟가락 사 왔거든요. 한국에서 숟가락 왠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인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숟가락으로 걱정해야지. 숟가락으로 걱정해야지. 숟가락. 저의 이 아이템입니다. 식당 가면 다 있지 않냐 숟가락은? 아, 인도는 안 그런 것들아. 인도 손으로 먹어 인도에서는? 네, 인도는 문화적으로 손으로 먹는 게 문화래요. 그럼 가져갈 필요가 없네. 그 문화를 즐기고 싶지가 않았어. 문화적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들어가지고 걱정돼서 하나 사왔어요. 잘하셨어요. 그 치킨버터. 네, 치킨도 하나씩 시작하세요. 가져가서. 원래 우리나라에 이 하덕에서 구운 한두리 치킨이 유명해요. 하덕에서요? 네. 맛있게 드세요. 치킨 잘 먹겠습니다. 네. 정현이 치킨. 제자에는 어디 있어? 치킨 못 먹죠. 제자에는 어디 있어? 치킨 못 먹죠. 뭐, 네, 치킨이에요? 네. 네. 그 우리 며칠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한도리 치킨 또 드실 거예요. 치킨이 유명해요. 인도에서요? 네. 그 우리 며칠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아까 스프링 롤 이거 되게 먹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데요. 안에 또 야채들이 들어가서 여기 추식이 밀이라서 이게 밀가루로 하는 유명한 빵. 네. 난, 난이라고. 난요. 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씻어서 네. 아. 맛있네. 아주 맛있습니다. 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 카레 다른 것도 시켜 주셨어요? 하나 한 것 같지? 치즈 카레 이런 거 찍어 먹어요? 맛있는데요? 와, 맛있네요. 매콤하고 향기롭지는 않지만 다시 무화로 찍어 먹고 비벼 먹고 오, 오리지널 카레 진짜 카레? 카레 다른 종류도 와요? 다른 카레도 와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와,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진짜 맛있다. 한국보다 나은데? 오! 이거 뭐예요? 아, 차! 아, 차! 아닙니다. 아, 딴 거예요? 손 씻는 물! 네. 손 씻는 물! 네. 맞죠? 네. 아, 마실 뻔했어. 아, 말하지 말고! 아, 아 말하지 말고! 아니, 뭐?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존나 웃기다. 에? 너는 아직 배가 고프니?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한국에도 이거 있어요. 똑같은 거 많아요. 다 먹는 거야? 민호야. 진짜 잘 먹구나. 저녁 언제 먹어요? 네? 아까 몇 시에 먹어요? 아 그래요? 어. 맞죠? 전 안 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금방 배 꺼질까 봐. 그냥 늦게 먹으면 미리 그렇게 먹었는데 오늘 안 먹어도 돼요. 뭐 먹을까? 먹어봐 빨리. 어. 아직 배고프니? 아니 저녁 안 줄까 봐. 야 설마. 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 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말을 편하게 하고 한류 굴머지라고 쓰는 인도에서 아이돌의 어떤 시각을 통해서 보는 건 어떠냐. 어떤 거 위주로 좀 취재를 할지를 여기에서 좀 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어딜 가서 누굴 만나서 취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좁혀보시고 그래도 취재하기 전에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치. 제가 뭐 막 구경을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인도라는 공간에 대한 그치, 그치, 그치. 느낌을 받아들여야지 일단 어, 그치.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그러면 게이트 오브 인디아로 가겠습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아, 어떤 의미냐면요. 인도에 이쁘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랄까요. 여행 가는 거잖아요. 관광? 여행 목적이 아니라 그 관광지 첫 장에 왜 거기를 가는지. 거기서 이제 느껴 가면 알 것 같죠.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 굉장히 거기 많이 그쵸, 온다라는 그쵸, 얘기를 그쵸. 제가 또 들어가지고 인도 사람들과 좀 부딪혀 보겠다라는 의미로 게이트 오브 인디아.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있나? 코리안 타운 여기? 한인 타운이 있어요? 한인 타운이 있나? 약간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여기 인도요? 네. 인도는 없어요? 한인 타운 말고 네. 저 한국 비자 받는 곳 가면 되잖아요. 대사관. 대사관. 아니야 아니야 관광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있어.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야. 오래 있었던 사람. 그게 영사관이 있습니다. 아, 영사관. 왜냐면 대사관은 다 델리에 있습니다. 아. 델리가 이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때문에 영사관에 한국 분이 계신 거예요? 확실히. 영사관 한 번. 확실히. 영사관 한 번. 한국 대사관에 그래. 한국 사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치. 인도 사람 있으면 안 돼. 대사관이 한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쪽이랑 뭔가요?
그 영사관이 우리 지나가야 영 콜라보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됐네. 영사관 들렀다가. 근데 기자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현장 가고 제가 남아서 정보 취합되는 걸 가지고 제가 그때 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일단 우리 저희끼리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죠. 왜 안 가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졌지? 아니야!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심하지?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야! 아니야! 형도 약간 눈이 커졌어! 아니야! 형, 조윤이 얼굴이 안 보여요! 형, 그 자리에서 조윤이 얼굴이 조윤이가 제일 화색 돌았어요! 조윤이 형이 안 보이는 왼쪽 얼굴이 맞아. 입에 귀에 걸렸다니까! 현장 가고 제가 남아서 정보 취합되는 걸 가지고 제가 그때 삼바! KBS 기자들이 가장 취재 현장에 나갈 때 기분, 이걸 항상 기분 그러니까 이 수첩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아유, 감사합니다. 취재한 내용을 네. 담아서 아이템을 만들어야죠. 저 빨리 출발해서 그래. 네. 그러면 움직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사관. 네. 아, 엘리펀트 섬을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뭐라요? 배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돼요. 한 시간? 아, 진짜요? 내일 갈까요? 시간이 있으시면. 일단 기영이 형 눈을 따돌릴 방법부터 일단 생각을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까 같이 안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진짜 표정 관리 했어. 근데 형이 안 됐잖아. 뭔 소리야. 니네 표정 보고 웃겨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야. 오늘은 콜라바를 보자고. 아. 준현이가 영어 잘하니까 네. 인터뷰도 좀 하고. 누구 인터뷰? 아, 외국 사람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뭐. 요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한국 케이팝을 알고 있는지. 한국부터 알아야지 K-POP을 할 것 같아. 그런 걸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진짜 타지마을 가보고 싶어. 그거는 누구나 다 그 마음. 우리 아직 다 있어? VJ 형들도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인도 수도를 타지마을이라고 알 정도로 타지마을이 인도에서 진짜 유명하니까. 인도이면 타지마을이고요. 네. 타지마을이면 인도입니다. 그렇죠. 역시. 갔다 오셨어요? 느낌이 어때요, 가면? 할 때마다 좋아요, 승부해. 실증이 안 나요. 이렇게 많이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아침에 해가 뜰 때 다르고 뜰 때 다르고 그다음에 다르고. 비가 오고 나서 또 달라지고 아주 완벽한 선물이에요. 민호가 필기를 시작했어요. 아니야. 근데 무슨 줄 알아? 아니야. 공개하고 싶지 않아. 뭔가 대단한 걸 쓰는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뭘 썼나 봤더니 공개하고 싶지 않아. 인도 타지 마. 인도 인골 타지 마. 아 명언이고 그 가슴 속에 너무 지금 이게 맞는 말씀이시죠? 맞는 말로 하지 마. 계속 인도의 그 각구에 그 집이 있어요. 웃기는 게 예, 웃기, 예. 그 네 명을 위해서 600명 그 집에서 일을 해요. 네 명을 위해서요? 네 600명 일한대요. 보세요. 제일 높은 건물이 그 부자의 집이에요. 집이에요, 저게? 뭐가?
천차만별이에요. 아, 천차만별이에요. 하루에 한 새끼, 한 새끼, 그... 한끼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왔다 왔다. 미쳐겠다. 이거 큰일 나신 거야. 준면아. 예. 컨솔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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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섰어, 나섰어. Excuse me, how to go Korea, Korean consulate here? 오, 좋아, 좋아, 좋아. 지나친 친절이. 오, 우와. 우와. 컨솔레이트 맞겠구나, 진짜로. 컨솔레이트. 확실히. 잡고. 아, 아, 아. 구글 번역기를 써야겠어. 대사관님? 영사관님. 영사관님? 영사관님? 뭐라고 물어봐야지? 컨솔레이트, 컨솔레이트맨? 이렇게 해야 되나? Can we meet Korean consulate? Yes. Where is? Where is? Are we? 아, 오케이. 기다려요, 기다려요. 인도 다행이다. 혹시 영사관님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Sorry? 혹시 화장실 밖에 있어요? 야, 너 지금 영사관님 만나러 가도 지금? 형. 아니, 그냥 갔다 화장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저희는 네. K-POP 가수들인데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온 K-POP 가수들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문바이 방을 환영하고.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우리 저 한국의 그 아이돌들이 네. 이런 누추한 곳에 다 와. 아, 아니, 아니.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 한번 달아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달아주시나요? 제가 한번 달아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죠. 마이크는 자주 달아보셨나요? 아, 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 기회가 없었나요? 제가. 네. 오늘 한번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주머니 드신 분. 네. 그래, 어떤 것이 궁금해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독 인도에만 저희 노래가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취재 중입니다. 취재 중인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많이 지금 정보가 없어서 일단 한국영사관 먼저 오면은 좀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 그 인도라는 나라의 그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그 너무 그 복잡하게 해서 이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였고 인도스 그 다음에 인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어. 세계 2위. 야, 세계 2위면서 12억 한 5천 정도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을 거죠. 예. 정밀한 인구 조사가 된다면은 벌써 중국을 추월하고 13억, 14억이 됐을 거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여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선생님 주장하신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인도라는 데는 공용어가 22개예요. 거기에 소수민족의 언어하고 합하면은 1600개 이상. 와, 정말 뭐 인도에서 맨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두 사람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 그렇죠. 인도 영화에는 특징이 있어요.
단체로 춤을 추고 엔딩에 춤추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어떤 언어를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음악과 춤으로서는 다 뜻이 통하잖아요. 죄송한데 저희가 누군지는 혹시 아시나요? 저는 뭐 전혀 모르겠고요. 아 진짜 자녀분들 아실 수 있어요. 글쎄 우리 그 딸내미는 아주 뭐 슈퍼 주니어. 축하드려요. 하는데 아유 그 뭐 엑소. 아 예. 엑소가 여기서 뭐. 제가 그 어떤 그 아이돌들의 그런 이름들은 이름...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제외 공간에서 그동안 그 K-POP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도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K-POP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인도에도요? 인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싸이,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전 세계를 이제 그 제가 강타했을 때 인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인도의 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들이 그 우리 K-POP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K-POP 팬클럽이라는 걸 이렇게 좀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요? 네, 뭐 미묘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서로 연락하고 이런 활동들을 조금씩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감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 우리 영사관에 연락해오고. 정말요? 네. 그리고 그 우리 한국 문화원에서 그런 팬 관리 차원에서 네. 그런 그 연락처나 뭐 이런 거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수집을 한 몇 명까지 하셨나요? 한 60여 명 정도.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현실적인 네. 저희가 이제 인도 이제 젊은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러 네. 가야 되면 어디로 가야 그렇다면은 우리 영사관에서 이제 나가셔서 네. 남쪽 그 해안가로 가시면은 그 콜라바라는 지역이 예. 있어요. 콜라바 네. 거기에 가시면은 이 뭄바이의 관광 명소로 알 수 있는 더 게이트 웨이 오브 인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타지마할 호텔이 거기에 네. 다 소재하고 있어요. 같은 지역 내. 거기에 가시면 인도 그 젊은이들 많이 만날 수 있고, 네.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네.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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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아유, 다시 한 번. 네, 네. 좋았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조사하는데. 가는 길에 화장실 한 번만 쓰고. 네. 화장실. 여기 와야지. 화장실. 괜찮습니까? 문성원님 화장실. 감히 문성원. 아,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좋은 이전해서 그때는 정말 좀 어깨를 펴고 여러분들 좀 맞이할게. 이거 이런 지금 아니잖아. 열악하기로. 남바와. 남바와. 물이 안 들어가네. 잘 내려야 되나요, 역시? 너 영상관님한테 그런 일까지. 영상관님한테 물 내려달라고. 그런 신뢰가 어딨어. 나는 이걸 부어서 하는 건데 얼마나 간지 힘들어 하니까. 새로 이전하시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때는 한번 좀 내가 어깨를 펴고 가지 기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공간이니까 뭐 당연히 찾아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사 가기 전은 정말 그 손님들 안 왔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 옵시다. 네. 아, 재밌다. 재밌는데? 아, 나 이런 거 좋아해. 그래도 게이트 오브 인디아 가면은 좀 많이 알아보지 않을까요, 우리? 그래서 선글라스 걸. 선글라스 정도 껴줘야 이제 좀 K-POP 스타 같은 느낌. 뭐예요? 응? 야. 자, 갖고 온 약들 하나씩 꺼내봐. 아, 이거 다 나눠줄게. 아, 이거 빨아먹는 거야?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되고. 확실히 그냥 먹어도 되고. 그 빨간색은 뭐예요? 아, 그거는 그 뭐야? 자라피랑 비타민. 자라피? 응. 자라피? 뭐 노약자만 먹고 자라피 뭐 그런 거 아니야? 만든 거. 뭐 그런 거야? 아, 자라... 체력 증 근데 왜 우리는 안 줘요? 아, 이거는 그 두 개밖에 없어. 그게 중요한 거 같아, 빨간색 두 개가. 11시 반이야.
됐죠? 예. 잠 안 돼요. 왜 그래요? 아직 잠 안 돼요. 예. 사라져. 나 물린 것 같아. 나 물렸어. 야, 물만? 나 물렸어. 어? 아. 오, 오. 야, 잡아요. 잡아서 찍는 순간 날 누를 찔 것 같아. 아, 진짜. 야, 야, 그거 뒤에 있어요. 뒤로 갔어요. 나 진짜 여기 나 온 사람. 모기들이 내 피를 좋아해, 진짜. 나 O형인데. 내 피 좋아해, 나 A라서. 형, 모기는 O형 제일 좋아해요. 여기 혈액형이 A야. O형이에요, 형. A야. B예요. A야. 무슨 소리야? B를 야. 제일 좋아해. 아, 진짜. 야, 모기가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기다려봐. 난 무조건 모기한테 물려요. 나는 무조건, 나는 난 한 20방 물려, 한 번. 저 이러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형, 근데 진짜로. 아, O형이잖아. A형의 두 배. 야, 이거 오영 기자가 쓴 거야. 기사가 한 3개 있어요. 나 지금 다 눌렀어. 한번 볼게요. 이 기자 오영이야. 그게 좋은 거야? 더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아니, 피가 오영이 다 섞여서 그래. 피가 더러워서 먹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진짜로? 그거 오영 기자가 썼네. 아니야, 몇 개 있어. 더 있어. 다 오영이네. 밥 먹으면. 거기다 온 거 같아. 느낌이. 오! 오, 말이다. 거기 갈 수 없어요? 시원이 형. 말 한번 타보고 싶다, 그치? 우리 형 말 한번 타볼까요? 원래 인도면 코끼리 타야 되는데. 아, 그거 태국이잖아. 아니야, 인도도 코끼리야. 태국이야. 아, 진짜 태국이야. 아, 인도가 코끼리가 유명하긴 해. 맞아. 왜 유명하냐면 모시는 신 중에 하나의 아들이 네. 머리가 코끼리 얼굴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코끼리를 되게 좋아해. 어떤 한 신이 누군가한테 난 뭘 씻을 거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한 거야. 근데 갑자기 새로 밖에서 또 들어온 신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욕실을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이놈이 하면서 목을 친 거야. 또 목을 쳐서 욕실 안에 있던 사람 신이 달려나와서 어떻게 된 일이야 했는데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그 옆에 있던 코끼리 머리 동상을 위에 얹은 거지. 그런 유래가 있어.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 검색했지. 어, 저 뭐야? 어, 헤이트 오브 인디아다. 오, 왔다. 오, 괜찮은데? 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야, 뭐 여기 사는 거야, 이거? 아니지. 준비되는 바비는 뭐가 될 것 같아, 여기서. 이곳은 뭄바이의 상징물인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인데요. 1911년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의 왕 조지 5세 부부의 인도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인도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이곳은 현재 인도인들의 나들이 장소와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좋다. 기가 막히다. 아, 저 타지마 호텔인가 봐, 저희가. 야, 이건 멋있다. 다시 한번 찍어줘야지.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냥 찍자. 됐어. 잘하네. 자, 포탈이죠. 나랑 소영이랑 찍어주세요. 바로 뒤에. 여기서요. 근데 뭐해? 아, 사람들한테 취재하는 거지? 취재. 아, 맞아. 취재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멋있다. 야, 저 배 좀 타줘야 되지 않겠냐? 그니까. 타야 돼, 저거. 취재를 위해서 배를 꼭 타야 될 거 아니야? 한 바퀴 돌죠.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건. 어, do you have time? 더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일단 알아봐야 뭐가 이게 플레이트인데. 힘들어요? Do you have time to talk with us?
여기 지금 여행 온 거 아니라고. 아, 어, 코리아, 야. 아, 야. South Korea. Do you know South Korea? I know, LG. Oh, LG, yeah. Do you know K-pop? Do you know K-pop? Do you like K-pop? Don't you know? Thank you. Good luck. Good luck. I love India. Yeah. Korea 하면 LG지. 이제는 살 것 같다. 네, 한 번 돌까요? 이리로 돌 수 있어? 네,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취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왠지 민호랑 준면이가 취재 잘 할 것 같지 않아? 그럼요. 우리 한 팀이니까. 팀원을 믿는 것도 중요한 거. 나는 내 동생들을 믿거든. 저도 믿어요. 아니, 저기 저 물이 어때? 저기 물을 쳐다보고 있는 저 물이 어때? 하이.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Can you speak English? Do you know Korea? You don't know? Don't you know Korea? Korea. Thank you. Nice to meet you too. South Korea? South Korea. Can you speak English? Samsung? Garwan. 네, 영어를 못하시네. It's okay. Sorry. 갤럭시 쓰는데. 그러니까. We actually have heard of the country too much, but not really. 진짜 야, 아무도 못 알아보네. 예, 비킵니다. 어? 네. 부끄러워, 여자 부끄러워. 부끄러워. Do you know Korea? 개무시. 기타 치는 거 어때, 너? 그러니까, 기타 치는 거. 무슨 노래하지, 근데? 그냥 니 그냥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 무리하게. 쳐봐. 실력 보여줘. 물론요. 아무거나 연주해서. 숨이 닿을 때까지 가슴에 남겨질 사랑아 대단하다 멋있다 교육 종현이 형 그래서 우리 새끼에서 기타 치고 있는 거잖아 잘했어 Chinese. 어디가?
Thank you. Nice to meet you. 와, 참 이거 기분이 이상하다, 묘하다. 좋다, 좋아. 좋다. 이제 부담 없이 다녀줄게요. 아, 부담 없어, 지금. 아, 제가 마트 사전 촬영한 거였는데. 어, 조심, 뒤에 조심. 마트 100만 년 만에 입성했습니다. 이름 있어요, 이름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 둘, 셋. 이제 이 약간 공기에 익숙해졌어. 응. 여기가 타지마 호텔인가? 아, 멋있다. 여기 정도 좀 묵어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취재하러 왔는데. 이곳은 뭄바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인도의 최고급 특급 호텔 타지마할 호텔 앞입니다. 100여 년 전 영국 식민지 시절 이 지역의 한 사업가가 호텔에서 인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한 뒤 인도인들을 위한 호텔을 이곳에 세운 건데요. 세계 최고급 호텔 중에 하나인 이곳은 인도 전통 사라센 건축 양식과 영국의 대표 보딩 양식을 혼합한 모습으로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돋보입니다. 어, 바람이 아주 좋아, 시원하다. 제주도야, 제주도. 어, 제주도. 스모크이다, 스모크. 스모크 마셔주세요. 잠깐 들어갈 때만 내리고 들어가세요. 진짜 들어가세요. 예. 손을 줘야 돼?
song is what is? 아 잠깐만. 정말 못하겠어. Sexy free and single. Sexy free and single. Sexy free. 아 sexy free and single. I'm sorry, sorry. 아 sorry, sorry. 아 sorry, sorry.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알게 됐냐고요. So when did you get to know him? 4 years. 와, 또 어떻게?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아. Why many India don't know K-pop star? I think SHINee and Super Junior are quite, even C.N.Blue is popular. I know there are like lots of 1,000+ people like K-pop in Mumbai. So actually, we have coincidental increase in their life. Lots of people like K-pop. 좀 걱정되지? 치고 있는 거잖아. 좋아하지? 좋아하지?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그럼 이제. 아, 진짜. 네. 글로. 당황스럽지 않아요. Do you like movies or music? Justin Bieber. Justin Bieber. Justin Bieber? We love. We love too. Thank you. Whatever. Thank you. Nice to meet you. 그러니까 팝 뭐 좋아하냐? 팝은 안 돼. 팝이 그냥 할리우드 스타 좋아하는데. 저스틴 비버 좋아하는데. 오. Picture? Yeah. Yeah. Thank you. Yeah. Just. Thank you. Sorry. 반갑죠? 네, 저도요.
진짜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야, 김 기자님 대단하신 거야. 야, 인도. 인도 어려운 나라였어. 내 이름은 칸. 아, 그 사람이 배우 아니에요? Thank you. Thank you. 갈까요? 어디 가실래요? 악기샵 같은 것도 있냐? 레코드샵이나? Is there any store or like record shop? Around yeah, yeah. There's two actually, not Potatoes and Rhythm House. Rhythm House. One is in Fort, this area called Fort. So once you reach Fort, and if you ask someone over there, then they'll direct you. From here,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at's far away. You time. Time. Okay. your time is okay? Actor? Kim Soo-hyun. Oh. Kim Soo-hyun, Kyuhyun. More. 아, 진짜 이걸 말을 못해. 한심해 진짜. 아. 누구 더 좋아하냐고요? Kyuhyun. Kyuhyun? Yeah. Yeah. I like Super Junior. First SHINee, then Super. 아, 아, 수현이한테 얘기해줘야지. 아. 친해요? 아니요, 그냥 나이는 같더라고요. 어? 리듬하우스다. 느끼하잖아요. 어? 리듬하우스. 되게 오래된 건물 같아. 애들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있어요? 애들 여기 있어요? 애들이 여기 있다고요? 왜 여기 있어? 대박이다. 왜 여기 있어? 애들 좋아하겠다. Yeah, EXO. What? Really? Yeah, SHINee and EXO. 바보. 얘들아. 야, 너희 팬 왔다. 바보다, 바보. 얘들아, 너희 팬 왔다. 바보다, 바보. 어? 바보야, 바보. 바보라고 부르는데. Hello. 바보. 수호. 아. 어? 오. I love Kim. I love SHINee and EXO. Really? Yes, really.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형을 알아보더라고. Why do you like K-pop? I love Korea. So I started watching movies and drama. Then I went to music. So I actually first song was SHINee, Lucifer. My first really? Song. Yes. 첫 번째 좋아할 때. My favorite is Lee Taemin. Ah, Taemin. Taemin. My favorite. Sorry, I'm not Taemin. I like you also. 오늘 밤에 오늘 밤에. Stay. 하지 마. 왜 그래?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아, 창피해. 오늘 밤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Me. Selfie. Yeah, okay. I'm a handshake. One, two, three. Ah. So this guy is. Oh, this guy? Really famous. Oh. For his soul topic. Oh, this song? Yeah. New movie. He's song. Yeah. Oh. Awesome. 인도에서 신나는 음악 여기서 들어보세요. 네. 예, 그래서 해달라고 하지. 이거요? 어, 이자 로이. 인도에서는 네. 원래 영화
나오기 전에 네. 노래 나와요. 아 진짜요? 아. 왜냐면 인도에서는 립슨 해요. 가수가 뒤에서 노래를 하고 이 배우가 연기만 하면서 립싱 한다고요. 아~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노래가 먼저 나와요. 아~ 그 영화에서 그래서 영화에서 유명해져서 네. 그 가수의 음반이 더 이렇게 팔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확실히 잘해야 네.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자기 음반이 솔로로 그 앨범이 나와도 돼요. 그 전에는 그 인정을 못 받는 거구나. 그럼 우리나라와 시장이 전혀 개념이 틀린 것 같아. 우리가 영화 음악 쪽으로 그 OST를 부딪힐 수는 없잖아, 우리.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데 뭔가 See you next time. Yeah, thank you. 이게 새로 나온 앨범이래. 어. 아이고. 뭐 하셨어요? 아, 좀. 그래서 어떻게 둘을 나를 나눠줘서 결론이 뭐가 났어? 결론. 났어? 결론 좀 전에는 좀 많이 실망. 했어요. 많이 실망했어? 네, 많이 실망하고 또 지금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다 몰라요, 저희를 그러니까 몰라 네. 나는 솔직히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냥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아니, 종현이가 아까 몰려서 기타를 한번 했거든? 그러니까 신났어? 신났어? 사람들 사진을 계속 아 지금 이 종현이 어깨가 약간 좀 한 달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네네. 한 달 살면 될 것 같다는 거지. 그게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감이 다운됐거든 사실. 어. 사진 기술은 늘어나고. 어, 사진 기술은 늘어나고. 근데 스타벅스 갔다 왔잖아. 스타벅스도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온 게 2년밖에 안 됐대. 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기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책에서 보고 알아보던 그런 인도가 아니야 지금. 그냥 좋은데 왜? 그냥 될 것 같은데. 내 생각 아까 좀 기분 좋았네. 기분이 좋아 지금. 기분이 좋았네. 기분이 지금 떴어 형. 커피가 맛있었어. 어? 괜찮잖아 지금. 이게 뭄바이 대학. 어 맞아. 맞아. 아 그 영국의 빅벤의. 맞아. 어, 여기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아, 먼저 진짜? 네. 빅벤. 네. 근데 빅벤도 형 별로 안 커요? 어? 약간 이게 길거리가 영국 같아. 영국 같아. 여기는 좀 비싼 것 같아. 저 입지. 비싸다는 것 같아. 여기 아, 진짜. 영국이야. 지금 영국이야. FF. 저거 형 좋아할 거 같아. 떠오른다 지금. 아, F? 갑자기 F에요, 근데. 어? F 한번 해봐요.
물만 한 캐리어가 몇 개지? 세 개. 세 개요. 아니면 제가 이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제가 물갈이가 진짜 심해요. 설사를 엄청 많이 해요. 가리는 거 있어요. 외국 음식 참 귀가 약해.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짐 다 있어요? 너 뭐 하냐? 이렇게 왜 짐 어색하게 맞이 아니야 너? 짐 다 갖고 왔어요? 아, 네, 아 갖고 왔어요, 저. 이 두 개 다세요? 아니, 아니, 더 있는데 네. 그 나머지 물이라서 네. 일단 이것만. 이건 내 거고 이건 물만 들어있어. 물을 왜? 나 물갈이 심했어. 아, 이거 다 심해요, 형. 난 진짜 심해. 아, 일단 들어가세요. 네가 상상한 것보다 심해. 아니, 알죠, 형. 저. 아, 안녕하세요, 형. 어,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현 씨. 뭘 이렇게 어색하게 여기 다들 이렇게 서 있냐. 형 기다렸어요. 아, 진짜요? 우리가 오늘 아주 긴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아, 잘했어요, 촬영? 와, 생기 말라네. 왜 이렇게 분위기 계속 이랬어요? 아, 전 되게 막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반가운데 되게 반가워요. 아, 소신 진짜, 진짜 반갑게 맞이해 주신 거 같아요. 역시 대세. 아, 무슨 대세. 지금부터 형 부수해 일단. 아, 제 방에 스포킬게요. 뭐 가자. 뭐 가자 하는지 한번 봐야 되나. 아, 저는 근데 뭐 여기에는 옷밖에 없는데. 야, 일단 여기 옷은 옷부터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지. 아, 그래? 네. 뭐 없을 텐데. 아, 오, 이런 거 카레 뭐. 아. 물. 야, 우리 음식 이거 고추장. 어떻게 먹냐? 와, 아, 많이 쌌어요, 다? 다 많이 쌌어. 깨졌다 여기 좀. 어, 그래. 만지지 마. 김치가 샜어. 아. 와. 김치가 샜어. 김치가 이게 김치일 거야.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다루지?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먹죠.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신발이 저기 신 냄새가 맞네. 봐봐요. 뭐야 뭐야? 신발이. 아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아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아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제 게 아니야. 제 게 아니야. 아니야. 제 게 아니에요. 매니저 신 냄새 뭐야? 매니저. 기대가 크다, 성규야. 이틀 동안 더... 어, 신기하다. 이제 확실히 뭔가 인도 같아. 전 아직 친절하게 느낀 적이 아직. 나 어제 전쟁 난 줄 알았다, 이거.